1번 단위 면적당 압력으로 측정된 음압 세기가 기준 음압의 두 배일 때. 음압. 전압. 이런 것들은 다 데시벨로 바꾸려면 얼마? 20에로그에 요거를 붙여줘야지 데시벨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만약에 이게 전력이나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데시벨로 바꿀 때는 뭘 쳐? 10의 로그를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준 음압의 두 배다. 그러면 여기가 1,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건 몇 dB야? 몇 dB지? 근데 여기서는 이게 만약에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3dB지? 자, 정답 6dB. 2번 디지털 신호 처리 체계에서 원신호와 샘플링 주파수의 관계는? 자, 원신호 샘플링 주파수. 자, 그래서 FS는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를 나이키스트 샘플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오버 샘플링.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야? FS가 F의 요것보다는 이런 관계다. 그런데 이런 거는 뭐라 그래? 이거는 언더 샘플링 또는 엘리어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정답 4번. 3번 다음 중 긴급 재난 방송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1번 환경단체의 신고로 인한 환경공해 및 수질 오염에 대한 보도. 이거가 긴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긴급은 뭐예요? 뭐 생명이 위태롭거나 뭐 전쟁이 나거나 뭐 큰 재난이 생기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응? 뭐 전염병이 뭐 되거나 그런 것들. 정답은 1번에 해당이 없죠. 네, 2번 전시나 제3국으로부터 공격 등에 준하는 긴급사태 발생. 긴급재난방송하는 거지. 그래서 긴급재난방송. 대형사건이나 사고 등에 의한 재난 발생. 이것도 뭐. 4번은 급성 전염병이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 내지는 확산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시. 맞죠? 정답은 1번.